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나영균 작가의 슬픈 변신 중편 소설입니다. 나영균 작가는 교단 문학의 소설 분야로 등단했고 2011년 소설집 가을의 여인을 출간했습니다. 대표 작품에 흐느끼는 여울 소리, 옛날의 금잔디, 여신의 치맛자락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 드리는 슬픈 변신은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여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민우라는 고향의 이웃집 오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릴 때 그렇게 착하고 영민했던 그녀가 왜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는 변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인생이란 본인의 의지보다 부모가 처한 현실에 영향을 받고 주변의 이기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약자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슬픈 변신. 지연이 나영균. 지금 들리는 곡이 바흐의 순환곡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곡이 기도상을 의미하는 오라토리오였고요. 디스크의 라인을 바꾸며 아내가 속삭입니다. 잘 모르지만 어둡고 슬픈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자 나이 50이면 제2의 청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마흔을 조금 넘기고 인생의 극한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우울한 느낌의 석양이었습니다. 민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기니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니미는 혜림이 삼촌 민우네 집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기니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오후 그가 읍내에 있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다녀오는 길에 동네의 귀퉁이에 있는 언덕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 그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식을 셋을 길러보기 전에는 어머니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이 나이에도 우리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숨부터 쉬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아 앞뒤로 뒤섞인 듯 그녀의 시선은 자꾸 흔들립니다. 저는 살림이 어려워 어머니가 무거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장사를 떠난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동네 사람들에게서 온갖 천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펼치기에는 너무 많고 무거워 어느 부분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되지도 않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녀의 어머니는 창피를 무릅쓰고 공사장이나 식당에서 일도 하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장사를 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녀는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말 벌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민우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오빠, 우리들은 깊은 생각도 없이 모든 어려움을 어머니에게만 떠넘기고 나오지도 않는 젖을 끝없이 빨아대는 새끼 돼지들처럼 우리는 어머니를 끝까지 괴롭혔어요. 기니미의 눈시울이 젖어오는 것을 못 본 척 시선을 내리고 경청하지 않는 귓가로 흘려듣는 것처럼 고개를 조금씩 흔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메마른 땅에 흘러드는 물줄기처럼 민우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어느 집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우리는 모아두었던 요구사항들을
피로를 씻을 틈도 없이 내뱉으며 쏟아내곤 합니다. 아버지께는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오직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가 40을 넘기면서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고 가슴에 무언가 얹힌 것처럼 쓰리다고 하셨어요. 기니미네는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셋방에 살며 어머니는 거의 매일 일터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한답시고 일을 벌이고는 언제나 실패를 하고는 읍내의 길거리에서 되지도 않은 장사를 하였지요. 그래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해리미네로 와 구워가곤 하였습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기 전 뽕나무밭이 우거졌던 농촌이었습니다. 기니미가 12살 나던 해 농촌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의 변은 말할 것도 없고 밭의 곡식들도 말라 비틀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었어요. 동네 샘의 물이 잘 나오지 않았다든가 들판의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못지않게 그 산과 들판, 골목과 마당을 무대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마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기니미 엄마는 해리미네라는 소녀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었습니다. 이 무렵 바로 옆에 사는 옥녀의 엄마가 해리미네의 보정으로 돈을 빌려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집안이었지만 해리미네라고 한없이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네들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사정을 보아주려다가 자기네 가슴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빈 털터리로 집에 돌아온 기니미 엄마는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기니미는 누구보다 철이 빨리던 아이라고 소문이 난 아이였대요. 기니미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해리미네 마당에서는 별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던 여자아이들의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악다구니로 변하였고 급기야 주먹 다짐으로 변하였어요. 기니미가 옥녀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채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한 주먹 뽑히고 옥녀는 울부짖으며 기니미의 얼굴을 할퀴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약을 바르는 등 온통 야단이 났어요. 기니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참 동안 끊깁니다. 가난하게 살던 여자아이들에게 이런 기력과 심술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두 집안은 원수가 되었고 두 아이들이 살아 이 고상을 떠날 때까지 두 집안은 온통 증오와 질투로 얼룩지고 그녀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상처는 아물지 않게 됩니다. 동네 여자아이들이 헝클어져 싸우고 마당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핏자국이 얼룩졌던 일이 있고 난 어느 맑은 날 민우는 엉뚱한 꿈을 꿉니다. 기니미와 기니미네 집안일을 꿈으로 본 것입니다. 예쁜 아가씨의 모습을 꿈에 본 것입니다. 그 아가씨는 감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색깔도 고운 감이 주렁주렁 열린 사이로 그 아가씨는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그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내외가 살아계시던 오래된 옛날에 그가 살던 시골집 마당에 버티고 서 있던 오래된 고목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는 아주 넓고 보잘것없었지만 열매는 너무 또렷또렷하고 치잣빛 원색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둘레에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그에게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휘청거리는 나무의 가지는 가늘고 길었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훌쩍 날아올라 아가씨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하늘은 너르고 색깔은 고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그녀의 치마가 펄럭이고 그의 머리칼도 날렸지만 춥지 않고 시원하기만 하였습니다. 오색의 찬란한 구름이 그들의 발 아래로 흩날리고 수많은 별들도 반짝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 저 하늘에서 늙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던 농촌, 여름이고 가을이고 농사일로 바쁜 계절이 오면 기니미는 그의 집에서 일을 거들던 아주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그 여인네는 많은 복숭아를 바구니에 담아 머리에 이고 장사를 떠났습니다. 민우가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던 그 보잘것없고 붐비던 열차를 타고 학생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민우는 그 여인네가 그 복숭아를 머리에 이고 어느 먼 고장에 가 다 갉아먹고 다시 돌아온다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마귀 할머니가 요술을 부리다가 지상의 실제 인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꾸미며 그 얼굴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남편은 겨울에 들어왔다가 봄철만 되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린다는 키가 크고 마른 사나이였습니다. 민우가 가장 아끼던 새로 산 신발을 잃어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우물 곁의 그 집안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보던 옷가지나 바느질을 하던 바늘과 실, 그리고 헝겊 따위를 담아두던 바구니와 공부할 때 쓰는 연필이나 공책 따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거울만 수없이 많이 벽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그에게 거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태양이 거울에 빛을 비추면 거울에 비친 수많은 그 빛들은 아름답고 가느다란 실이 되어 어울리고 모여 화려한 망태기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망태기를 타고 감나무에 올라 그를 부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무에 오르니 모였던 빛이 흩어지며 한 줄기로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그 줄기를 타고 한없이 먼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니미의 어머니는 가끔 그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이면 어디론가 떠나시고 우리 집은 텅 비어가는구나.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던 날 새벽, 기니미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며칠 동안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니미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쌓인 악귀를 아주 먼 곳에 버리시느라 늦으시겠지? 아주 먼 옛날 기니미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에 열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가마니에 덮여 산으로 올라갔지만 할아버지가 악귀를 쫓아내어 그녀의 집안에는 아무도 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열병에 죽어나간 사람들을 그녀도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보다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복 여동생이 거족에 실려나가고 종가의 아주머니 한 분도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산으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악귀의 소행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뒤부터는 동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악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밖에 나가셨다는 기니미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소식이 없게 되자 이런 불행한 일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니미의 아버지가 집안에 돌아올 때 후각을 자극하는 향긋한 냄새를 풀풀 날리며 기다랗고 화려한 원피스를 끄는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소문으로
어머니와 소란을 비운 뒤 아버지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올라올 때까지 잠만 주무셨습니다. 기니미는 어릴 적부터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키가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로 고심을 해왔으며 차츰 나이가 들면서도 정상으로 자라지 않자 어머니의 얼굴을 쓰는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조금 절게 됩니다. 정성으로 치료를 하여 심하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다리를 흔들며 걷는 모습이 단신의 결함과 더불어 그녀의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꼬맹이도 달리기에서는 1등이지? 어느 해 운동회 날 그녀의 달리기 성적이 뛰어나자 아침 저녁 책가방을 들고 같이 학교에 다니는 길동무가 이렇게 놀려댑니다. 어느 때는 단도라는 이름으로 불러댑니다. 단도란 짧은 칼입니다. 키가 작다고 이렇게 불러댑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등을 두들겨 주기는커녕 비꼬는 웃음을 보냅니다. 꼬마 박사 나타났어?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야지. 그러면서 웃습니다. 기니미가 조금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타날 때면 이 야유와 조롱은 더욱 강도가 높아만 갑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하소연을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혼자 참아 나가기에는 심히 괴롭습니다. 동네에는 널찍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네도 있고 정글짐도 구름 사다리도 있습니다. 기니미는 놀림을 당한 날 오후 늦게 이 놀이터에 와 의자에 앉습니다. 비대증에 걸린 커다란 체격의 사내는 서서 움직이고 있고 그네에 앉아 흔들거리고 있는 중년의 어머니는 평온하고 한가롭게만 보입니다. 이 소녀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정상적인 사고를 절단당한 사나이입니다. 중학에 다니던 사나이는 학교 생활도 중단한 채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니미는 유심히 소년을 바라봅니다. 걱정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온한 얼굴의 어머니가 더욱 애처롭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이 사나이가 외출을 하여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가끔 기니미의 시야에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리거나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 안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동네에 흘러다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그의 혀와 빗나간 사고를 하는 그의 뇌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그녀의 의식에 잡혀 장대에 매달린 피에로처럼 그녀를 슬프게 합니다. 어느새 기니미도 나이가 들어 남자를 알 때가 되었습니다. 기니미는 바람끝이 싸늘하게 느껴지던 어느 가을날 시골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까이 지내던 세영이가 갑자기 소식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뒤 누구에게서 소식을 듣고 세영이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 수미도 같이 만나러 가는 것이랍니다. 가을이 깊어가지만 차창 밖으로는 나무 이파리들이 아직은 싱싱합니다. 단풍이 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인생의 그늘진 면을 맛보기에는 기니미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것처럼 들판의 곡식과 채소는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진한 녹색입니다. 연인 사이란 인꽃처럼 항상 떨어질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멀어 허전한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니미와 세영이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신뢰라는 벽돌을 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 벽돌은 세영이도 쌓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자신과 같이 시작은 하고서 그는 일터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신만 그 자리에서 속임을 당해온 것입니다. 기니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자기를 놀려대던 지난 날처럼 자신이 기대고 있던 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들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영이의 존재도 그런 유형의 빗나간 일들 중의 하나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영이는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졸업을 하자 취업을 하고 난 뒤 철이 들 무렵인데도 새로운 옷이나 귀중한 물건을 사들였을 때에는 남에게 자랑을 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면 자기 소유의 모두를 자랑하고 과시하고픈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세영이가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면 어느 사이인지 다른 날씬한 미스를 사귀어 이웃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새 여인이 이미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숨이라는 날씬한 처녀라는 말도 들립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직장 동료들을 불러들여 새 들어 사는 집안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푸짐한 음식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세영이를 떠올리며 입가에 자조인지 저주인지 모를 야릇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의 한 장면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고소하기까지 할까요? 왜소한 몸과 약한 체질, 남자친구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입니까? 기니미는 남자친구의 사랑이 필수품인데도 사치품점으로 생각하고 검소하게 살아가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는 곁의 사람과 소곤대기도 하고 이미 잠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음료와 간식을 끌고 다니며 파는 상인이 보입니다. 좌석이 없이 의자 귀퉁이에 앉아있는 여인도 보입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는지 나무 이파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기니미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마 2시나 3시쯤 되었을까? 세상은 온통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창을 통하여 희미한 불빛이 먼 북극의 하늘처럼 차갑고 무섭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은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무섭고 외로운 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억겁의 세월을 외톨이로 슬픔에 떨어야 하는 별로 자신이 여겨졌습니다. 지금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처지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한없이 이 고통을 견뎌야 할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아는 언니 한 사람은 자다가 밤중에 깨어 온 들판을 휘젓고 다니다가 아침이면 논두렁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지만 생명이 존재한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뱀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자기를 보고 놀라 도망을 할 것 같은 무슴증이 들기도 합니다. 언니, 언니는 우울증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언니는 왜 그렇게 거부하며 부정적으로 살아요? 동네 후배들이 위로의 말을 하였을 때 그녀는 언제인가 교회에서 아멘 하고 외치며 설교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자세가 올바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세상이 즐겁고 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진 지방의 기차역에서 내린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적어 가지고 간 주소를 들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갑니다. 세영이가 살고 있다는 방문 앞에서입니다. 날이 좀 일찍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창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습니다. 불빛이 별로 밝지 않은 창문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그맣게 들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불이니 장롱이니 하는 살림을 장만한다는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는 그곳을 떠나 어디론지 멀리 가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 작정입니다. 갑자기 톤이 높아지고 격앙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여자에게서 이세를 얻으면 마음에 들겠나? 정도 정이지만 장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기니미가 싫어졌어. 그리고는 무슨 말인지 계속 소곤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퍽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랜 시간 시달렸으니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들어가 세영이와 수미의 머리를 붙잡고 끌고 나오고 싶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집도 좋고 힘이 센 두 사람을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기차역으로 달려옵니다. 지쳐서 옷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든 정착할 곳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콱 막힙니다. 기니미의 아버지는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순수 기초 학문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과 그 기능으로 살아가는 방도를 배우는 학과를 택하여 그곳에서 자격도 따냈습니다. 그는 인류는 아니지만 커다란 기업체에 취업을 하여 일정한 급료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중년까지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영위하며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금융사고가 터지고 영업에 대한 손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었지만 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모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그 회사는 지방에 사무실을 내고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고가 터진 그 사무실 직원들 몇 사람을 그곳에 발령하였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 끼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윗사람들에게 밉보인 탓이라고 자신을 책망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려놓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시계 바늘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이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조그만 일을 벌이고 부인이 종일 나가 일을 하던 중이었고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살림을 옮기거나 자신이 집을 떠나 홀로 살림을 차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직장의 일을 집어치우고 새로이 자기의 일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부터 기니민의 집안은 새로이 시작한 아버지의 사업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어 가게는 쪼들리고 정신적으로도 들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덕이 없는 사람이란다. 잘 되던 사업장에 고향 친구를 들이며 자꾸만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는 사람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친척이나 친구들 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친가에서도 그런 사실은 수없이 겪었다고 합니다. 쇠가 쇠를 먹는단 말이 있지 않느냐? 쇠조각을 자르는 쇠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사람이 먹히는 것은 역시 사람인데 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진리란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동물들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의 무리들을 먹이로 삼지 않느냐. 먹이 그물이니 먹이 사슬이니 하는 것을 보면 크기가 작은 동물들을 그 하위 그룹에 두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은 같은 무리들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보기가 전쟁이고 그 밖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들은 이 사실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세대와 같이 살아온 기니미보다 훨씬 세상일에 능통하셨습니다. 기니미는 이야기를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실증을 낸 남자친구가 다른 상대에게 접근해 가는 것도 어쩌면 이런 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먹지는 못하면서 먹히기만 하는 동물은 없는데 그녀의 가족은 먹히기만 하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인가 하고 생각을 안으로 돌려봅니다. 그리고 기니미는 이런 무자비한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한없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집안이 가난과 온갖 시련에 흔들리고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아버지는 먼 고장에서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엄마는 어느 먼 도시로 나가 노동자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기니미는 가까운 도시의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장식을 한 커다란 가게를 차리고 커다란 회전의자에 앉은 키가 큰 남편과 같이 전자제품을 팔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대에 뒤진 것은 하나도 없고 최첨단의 텔레비전과 오디오와 비디오, 고급 카메라와 온갖 자질구레한 전자제품들을 모두 갖춘 훌륭한 가게였습니다. 벽에는 영화관처럼 큰 화면이 비춰집니다. 고향에서 가깝다는 모든 동네에는 그 가게를 선전하는 번쩍이는 팜플렛이 날아들었고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마다 조그만 선물도 끼워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이 가게는 순식간에 높은 판매고에 흥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동창 모임에도 잔소금을 듬뿍 내놓는가 하면 마을의 새마을 사업에 쓰라고 봉투를 뒤밀기도 하였습니다. 동네 마을 회관을 짓는데도 누구보다 많은 기부금을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이나 노인들의 잔치, 결혼이나 장례에도 누구보다 후하게 인심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니미가 팔자를 완전히 고쳤다고 찬사가 대단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다른 처녀들보다 머리가 먼저 튀었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차린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가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근방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이곳저곳 20군데도 더 되는 곳에서 빌려 쓴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지요.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지.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자리를 옮긴 것이겠지. 무슨 사정이 있어 자리를 옮긴 것이겠지. 좀 더 기다려 보자꾸나. 말을 잘 하지 않던 나이든 아저씨의 달래미였습니다. 아닙니다. 며칠 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듣고 도장을 찍고 재산세 납세 증서와 인감을 떼어주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집을 저당 잡히고 보증을 서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니지요. 그 남편이 지방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어요. 돈 벌 때마다 지방에다가 부동산을 매입해 두었고 그곳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를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 대한 확실한 소식은 없고 이런저런 추측들만 무성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글쎄, 새들을 사는 어린 처녀의 돈도 우려냈다는 소식이야. 벼락 맞을 것들이지. 아무렴, 저희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가게를 차려? 나는 처음부터 수상쩍게 생각하고 있었지. 민우는 성장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먼 타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꿈에서 하늘로 갔던 그 소녀 기니미가 미국에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학에도 다니지 않은 소녀가 어느새 성장하여 미국말을 잘 한다는 소문을 안고 동네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선물을 한 바구니 들고 들어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동네 총각들 몇은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거울만 번쩍이고 있었더랍니다. 그들은 이미 이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소녀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갈색 눈동자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한참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민우는 기니미의 편지를 받습니다. 민우 오빠, 저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왜들 그렇게 미워하고 싸워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를 서글프게 한답니다. 오빠, 저는 오빠가 아시다시피 참 불행한 여인이지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온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고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괴롭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답니다. 밤이면 기도를 드리고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국 땅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초등에 다니던 우리 남자아이가 학교 변소 바닥에서 여자아이 머리를 붙잡고 넘어뜨렸어요. 착한 아이인 줄만 알고 길러온 제가 잘못일까요? 더러운 피를 지닌 저의 못된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일까요? 민호는 아무 의미도 없이 웃습니다. 민호의 질녀 혜림이는 지금까지 누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질을 한 일도 화를 내거나 괴로워해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수술을 하여 사람에게서 노여움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제거해버리고 자국을 깨매어버린 사람이 혜림이 아닌가 하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말을 듣고 혜림이는 이렇게 수긍합니다. 나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나? 슬퍼하기도 괴로워해보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증오도 하는 사람들,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판에 재판도 하는 인간들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면 기니미도 이 혜림이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선녀처럼 순진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가까이 사귀며 지내기에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깊은 속마음은 그렇게 더럽고 음흉하지만은 않답니다. 일시적인 과오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속죄하고 빚을 갚을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아픈 사연을 제가 오빠에게 털어놓을 날도 머지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쓰지 않고 미안하다는 막연한 이야기와 안부만을 이것저것 늘어놓고는 편지를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민우는 미주 여행을 떠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침 그녀가 살고 있다는 뉴욕에 들를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일행이 시내의 관광을 다니는 동안 그는 그 일정을 취소하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제가 불러드리는 기차역까지 오세요. 제가 그 역으로 모시러 갈게요. 마중 나온 그녀는 그를 태우고 수많은 빌딩이 널어선 시가를 가로질러서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부드럽게 움직여가며 세련된 언어로 그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기름이 잘 칠해진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부드러운 게 선진국이구나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시가지는 서울처럼 살벌하지 않고 마치 숲속을 지나는 것처럼 아늑하고 시원스럽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식어가자 그의 가슴에 모처럼 포근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늘어선 거대한 빌딩들은 신천지의 나라가 기초를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였으며 찬바람을 맞으며 살았던 지난날 고국의 흔들리던 경제와 메말랐던 농경지 그리고 헐벗었던 사냐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선 것처럼 든든하고 푸근하였습니다. 기니미와 그녀의 아들과 딸은 민우를 위해 준비된 저녁을 들기 위하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동양의 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가 서양식의 음식들입니다. 기니미는 잘난 아이들 그리고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위인 민우를 앉혀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다 같이 기도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역경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헤쳐나오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인정의 손길을 베푸시던 선생님, 우리는 진심으로 반갑게 환영하며 이렇게 같이 저녁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기도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모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발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즐겁고 보람있는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여행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의 한국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선생님 가정이 뜨거운 인연으로 맺어져 앞으로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는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그녀의 기도는 이런 말들로 채워지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그가 생각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주여,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슴에 찌든 지난날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운운하며 끝냈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기가 지난날 거쳐왔던 삶의 자국들이 수치스럽고 속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있으면서 족쇄를 끌고 가는 것처럼 어두운 그늘이 깔려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수프를 들었습니다. 칼칼하다는 동양 냄새가 나는 야채 수프가 아니라 좀 미지근하지만 달짝지근한 순전히 서양식 육질의 수프였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맛있게 들며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반듯한 잘난 얼굴에 자신감과 미소가 적당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미국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쌓아온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교양 있는 사나이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앞질러 나가고 지도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남편 미스터 해리 진은 지금 외국에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있었더라면 가벼운 느낌의 칵테일을 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허리가 가늘게 패인 길쭉한 맑은 유리컵에는 현대식으로 조형된 구성을 배경으로 사슴이 새겨 있습니다. 은실아, 선생님은 한국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나를 가장 아껴주신 분이란다. 나도 착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나 나를 귀여워해 주셨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게 되었지. 그녀는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침묵에 가까운 편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대화의 색깔이 옅어지거나 잘 이어지지 않을 때 핵심을 찔러 분위기를 살려놓곤 합니다. 선생님은 글도 쓰시고 사진도 잘 찍으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직접 지으신 책도 가져오시고 들고 다니시는 카메라도 아주 좋은 것인가 보아요. 그가 써모은 수필집을 선물로 내놓은 것을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그것을 상기하며 딸이 놀라는 듯이 말합니다. 식탁 옆의 벽에 걸린 액자 안에서 남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남편 해리지는 캐주얼의 옷차림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우의 눈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거대한 동물 같기만 합니다. 그는 교포들과 가까이 지내던 서양인이며 이곳 주립대학 공대를 나와 거대한 KN 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의 간부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 사진전에서도 상을 타신 적이 있지. 어렸을 적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소원이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사진을 찍게 되셨단다. 아름다운 이 거대한 도시의 밤은 고요하고 이 주거 공간은 조그만 스탠드로 아늑한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들의 대화를 무심코 들어도 새로운 분위기여서 그런지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뇌리에 쌓입니다. 민우는 그녀가 지켜 세우는 언어의 끝부분에서 갑자기 내동댕이 처지고 동물원의 동물처럼 취급되지 않나 하는 조바심을 가졌지만 그런 염려는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는 옮겨집니다. 오빠의 질려 해리미와 아들 해근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여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취업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빠의 일이 정말 제 일인 것처럼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 기니미는 정말 살부지가 별로 없는 여자였고 그의 지방과만 가까이 지냈으니 그 말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민우는 그 말의 진실을 믿고 고맙다는 것을 진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신인 자녀들에게 재빨리 화제를 옮기는 조바심에 휩싸입니다. 은실이는 얼마 전 학교에서 실시한 창작 모형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엄마에게 그런 딸을 주신 주님에게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저는 감사를 드린답니다. 그녀의 가슴에 숨겨진 억눌렸던 자성과 내뿜고 싶었던 비애를 동시에 발산시키고 싶다는 느낌을 그녀의 얼굴 표정에서 읽어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자녀들이 끝없이 도전해 나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눈의 바로 아래 꺼풀 부분부터 윗입술 부분은 아직도 어두운 기운이 감돕니다. 지난날 그녀가 받았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비천한 대우의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겠지 하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은철이는 학생회의 간부로 일하고 있지요. 은철이, 그가 다니는 대학은 많은 종족들이 모여든 합중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소수민족인 우리 한민족으로서
리더에 뽑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민우도 수긍합니다. 그녀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 말을 꺼낸 그녀의 인내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기니미는 예전의 시골 처녀 모습은 어디에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꾹 묻었던 옷차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슬룩했던 얼굴 표정이나 간헐적으로 쏟아내는 언어의 어느 구석에서도 당시의 천박했던 용어나 어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신은 억지로 꾸며진 것도 아니고 과장된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우습게 상기되어 웃음이 나오려고 했으나 사진에서 비치는 남편의 눈빛이나 몸에서 풍기는 무게가 이런 탈선을 적당한 선에서 미리 막아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호의 얼굴은 패배의 부끄러움에 약간 일그러집니다. 민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내놓을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즐겨 연마해온 그림이나 사진의 테크닉은 식구들의 화려한 표정과 자녀들의 경력 앞에서 주눅이 들어 넓은 접시에 놓인 스테이크 앞에서 흙이 묻은 고구마를 내놓은 격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장로는 되었지만 오늘 밤 기니미가 드린 기도만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드린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득히 따져보아도 기억이 없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오고 이름 모를 채소에 묻혀진 칠면조 고기 같은 것과 감자튀김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는 육질이 좋고 질기지 않습니다. 피자 같은 튀김 비슷한 음식도 보이고 무슨 과일도 조그만 접시에 담겨 나왔고 야채 샐러드도 놓여 있습니다. 짙은 감색의 병에 담긴 위스키가 나오고 얼음이 담겨진 두꺼운 진흙으로 빚은 듯한 컵도 딸려 나왔습니다. 식탁에 깔린 레이스가 달린 은빛의 테이블 클로스가 귀족 티를 내보입니다. 그의 입술로 컵에 깔린 얕은 양의 술을 들이키고 시간이 차츰 지나니 웅크려졌던 가슴이 펴지는 듯하고 말에도 자신을 얻게 됩니다. 소녀사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늘은 나라에서 아이들도 국제적으로 기르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립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한국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인 찬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단둘이 만났을 경우라면 자네라고 불렀을 기니미에게 자녀들 앞이라 깍듯한 존대를 표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녀의 새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늘은 시가지를 달려 어느 언덕을 넘어 어두운 숲으로 가려진 포레스토 세도우라는 조그만 공원으로 갔습니다. 숲속의 그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빠,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데 오빠도 저에 대하여 실망하셨지요? 자녀들도 없는 오로지 두 사람의 자리라 그녀는 그를 당당하게 오빠라 부릅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슬픈 표정으로 그에게 시선을 보냅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고 있다고 그는 느낍니다. 어젯밤 그녀가 보여주었던 산뜻한 표정도 희망에 찼던 이야기의 주제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혀 다른 느낌의 그녀가 그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은 것이 매우 불편한 느낌이고 이 자리까지 끌려온 것이 무슨 죄를 진 것만큼이나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부재중이긴 하지만 남편의 출근 무렵의 시간에 맞춰 그도 자리를 떠나 그의 동행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정해진 일정인데 계획이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을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행이 그와 함께 합류하기로 결정한 시간은 오늘 오후였고 그 공백을 이렇게 그녀의 응접실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참 잘못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잘 아는 그녀가 그를 이곳 공원으로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가을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우거진 나무의 잎 사이에서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은은히 들리곤 합니다. 숲이 우거져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요긴하지 않은 말을 잘 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직접 관련도 없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가 고국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녀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천박한 여자가 양코베기와 붙어 달아났느니 귀신 붙은 여인이 정신병이 도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쩜 그렇게 동네방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서양 놈들한테 가버렸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죽 못되었으면 식모살이 해모와 시집가려는 가난한 처녀돈까지 긁어모아 간단 말이요. 그는 이 말이 떠돌던 무렵에 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일, 우리들의 취부라고 해야 할 이야기까지 주고받던 중마고우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의 김서방을 그 김서방을 꼬여서 집을 잡혀 보정을 세우고 돈을 끌어들인단 말이요. 어렵사리 조그만 집을 장만한 그의 집을 저당 잡히고 보증을 서게 한 다음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는 밤에 보증을 쌌다는 것 아닙니까? 기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잖아. 그는 그 점에 이야기를 끝냈으면 싶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옆얼굴을 살짝 바라봅니다. 그녀는 퍽 여유여 보입니다. 어젯밤에 그렇게도 귀티가 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가냘프고 하얀 피부의 상체가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그를 이상한 분위기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의자에 떨어져 있는 작은 나뭇잎, 은행잎인지 살구나무의 잎인지 모를 조그만 잎을 들고 그것을 손톱으로 누르며 언덕에 펼쳐진 야트막한 산을 올려다봅니다. 나무들은 여름의 진하고 두터운 옷을 그대로 걸친 채 무겁고도 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들이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국가를 상징하나 싶습니다. 오빠, 저는 오늘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여인이었어요. 저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저 같은 망나니가 태어나 사는 게 힘들었고 곁의 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다니.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쌓인 많은 사연들이 여러 형태로 뿜어대는 분수대의 물줄기처럼 넓은 공간에 퍼지는 것을 보며 그녀의 이야기에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는 침묵으로 듣고만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고국을 떠난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며 살면서 관계를 맺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억지로 잊으며 살아왔어요. 생각이 나면 독불이 씹힌 듯이 다른 일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잊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그래도 세월이 가니 상처들은 차츰 색깔이 옅어지고 잊혀지곤 했어요. 그러고는 더 많은 말을 이어갑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를 만나고는 예전의 일이 생각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일그러진 모습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었구나 그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였어요. 어릴 적 저의 소원은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어도 좋지만 착하고 예의 바르고 동기간에 우애하는 그런 사람을 꿈꾸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한 상대는 방향이 전혀 다른 이국인 아닌가. 이들 부부에서 태어난 2세는 백인종도 황인종도 아닌 혼혈아가 되었고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전응아가 태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생물학 시간에 유전학을 배우면서 기억을 했던 것들이 아스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참으로 오랜만에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털어놓는다고 해도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알아듣고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감성이란 동서양이 같다고 하지만 다른 문화의 우산 아래서 자라온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은 강물이 중간에 흐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평범한 대화의 주고받음으로서는 그 깊은 굴곡의 깊이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녀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속속들이 깊은 감성이 유입된 그녀의 청춘, 각가지의 애환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혹 잘못되었다가는 쓸데없는 오해만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종이봉지 안에서 겉에 영어로 무어라고 쓰여진 맥주 두 캔과 이름 모를 생선이 그려진 비닐봉지에서 마른 안주를 꺼냅니다. 그가 술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아는 그녀가 한 봉지의 비스킷을 그에게 건네고는 맥주 캔 딱의 손잡이를 끌어당기고는 입에 대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실례를 하다니. 그녀의 입술이 창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날개에 해당하는 그녀의 어깨축지가 너무 가늘픕니다. 이대로는 얼마만큼의 하늘도 날아갈 수 없는 갈매기 같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녀에 대한 의혹과 주변 사람들이 품었던 증오심,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날의 의구심이 조리 있게 풀려나갈 것인가 하는 야릇한 호기심도 잃었습니다. 오빠, 제가 살았던 시골, 하루에 기차가 몇 번인가 지나가며 기적 소리를 지르던 그 황량하고 쓸쓸하던 그 시골에서 저는 지금도 동네 앞 신장로와 논두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의 고향 풍경이지요. 그 동네에서 제가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녀는 맥주를 별로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목이 마르는 듯 빠른 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목을 축일 정도만 마시고는 공원 저쪽에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엄마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오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 과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멀고 먼 험한 들길을 달리셨던 제 어머니의 사정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며 인생을 길바닥에 흩뿌리고 다녔다는 이야기 등은 대강 아실 테지요. 그러나 실제 당해보지 않은 남의 이야기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말을 하다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곤 하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뜰에 흩날렸습니다. 싸늘하다는 느낌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날씨라면 쾌적하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천사들이 알맞은 날씨를 베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공간에 어떤 배우를 뽑아 그에 맞는 배역을 정하여 앉히고 어떤 연극을 베풀었다는 말입니까?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할 연극은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그 슬픔과 기쁨에 따른 비극도 희극도 그리고 지나온 역사 이야기인 사극도 미래를 상상하는 가상극도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배우라는 사실을 잊고는 실제 상황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것은 아닐까요? 기니미가 만들어준 침묵의 공간에 그는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는 지우고 그리고는 지우곤 하였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결혼을 하여도 될 무렵 저희 가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역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던 세영이가 저를 배신한 것은 20 전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도박을 끊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곤 했지요. 제 아버지가 도박을 하여 많은 빚을 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만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도박인데 그게 왜 나쁩니까? 아버지는 그걸 하려고 여러 곳에 가 적은 돈으로 경험을 쌓고 나서 실전에 임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결전에서 그 작전이 잘 먹혀들어 상당한 돈을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그들 도박꾼의 꼬임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동네 가까운 장소가 아니고 멀리 떨어진 호젓한 곳이며 사람들의 왕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다음 기회에 쓰려고 보관을 해둔 상여가 들어있다는 집과 가까운 그런 무섭고 외진 곳이었답니다. 그녀는 피곤한지 말을 중간에 끊고는 멀리 눈길을 보냅니다. 사발의 물에 하얀 수채화 물감을 떨어뜨린 듯 흐린 하늘이 지구께 깔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 같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실력대로 아버지가 돈을 따고 있었지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니까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더랍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미리 짜 작전을 세우고 자기들이 힘을 모아 아버지를 따돌림을 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나오려고 했지만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윽박지르며 시간을 끌며 억지로 지속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올라올 무렵까지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많은 빚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우리 집안은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닌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는 소갈머리가 있는 사람이냐? 엄마, 아버진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겠어요?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났어도 그녀는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였고 자신만의 문제도 벅찬데 집안의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순간순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니미가 어떻게 속 깊은 여자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째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복수를 할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들 중 나이 많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의 집안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어느 날 밤 달도 뜨지 않는 밤 그녀는 집에서 가까운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거기에는 그 집에서 세워놓은 비닐하우스 몇 동이 흰 고래 등처럼 언덕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간 라이트로 불을 켠 뒤 기둥처럼 말아놓은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비닐하우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곳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에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이었기에 그 안에 정성들여 가꾸어 놓은 어린 채소의 모종들은 순식간에 얼어 시들시들 마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지요. 아무도 모르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 다음날 아침 그 아저씨가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내 인연, 이웃집 할머니가 다 보았대. 틀림없이 너라는 것을 다 알고 왔어. 마침 집에는 부모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딴 집으로 끌려갔고 문을 잠근 뒤 손을 붙잡히고 끈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빨가벗기고 날카로운 칼로 위협을 하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부분에 상처를 내기도 하여 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시달림을 당한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속옷이 피에 젖어 물들었고 그녀는 통증이 심하여 앉아 있을 수도 그렇다고 누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깨는 것은 예사이고 잠을 아예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였답니다. 그녀는 낮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눈은 항상 벌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얘야, 왜 눈이 빨갛구나. 그리고 왜 그리 장기침은 해대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기가 있나 보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고는 세월이 흐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질 거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살아갔지요. 저는 그날 밤 방에만은 도저히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언덕을 올라가 흙바닥인지 잔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앉았습니다.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칼로 조미오는 듯한 통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적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려야 하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작전참모가 지도를 보며 작전 계획을 짜듯이 병력과 무기를 점검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투 계획을 짜나갔던 것입니다.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밤이었지요. 언젠가 본 영화에서 기관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난사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났는데 그녀는 그런 충동을 수없이 느꼈다고 말하여 그는 웃고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저는 제가 사귀던 사나이와 가까운 도시로 나갔습니다. 방도 큼지막한 것으로 얻고 가게도 얻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취급받은 가게였는데 우리가 들어가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물건도 비싼 것으로 새로이 들여왔습니다. 방은 동네 이장의 보증을 세우고 은행에서 빌렸으며 가게는 사나이가 가까이 지내던 아저씨의 보증으로 돈 많은 방앗간 집에서 빌린 돈으로 얻었습니다. 가게가 큼직하고 넓으니 물건들은 회사에서 대주었습니다. 물론 재정 보증은 몇 사람이 서주어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나이를 회전하자에 앉히고 저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가게 이곳저곳을 서성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연극을 다시 꾸몄다고 합니다. 장작의 명수였던 셈이지요.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아는 부동산 아저씨에게 달라붙었지요. 점심도 대접하고 밤늦은 시간에 술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정뱅이들이 모여 춤추는 곳으로 그분을 인도하였지요.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불빛도 희황찬란하대요. 눈이 핑핑 도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고통에 휘둘린 저였지만
아직은 젊음이 남아있던 청춘이었지요. 제 순결을 걸고 제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들꽃처럼 풋풋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듯이 한참 동안 쉬고 있다가 가지고 간 맥주를 조금 더 마시고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좁은 작은 도시에서 썩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농장을 경영하는데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몇만 평 노른 평야인데 너무 값이 싸고 2, 3년만 경작을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지 않아요? 조금 쉬면서 그녀는 먼 곳에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이곳과 고국은 너무 멀어 12시간의 비행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아득함을 느끼고 어쩌면 저 세상보다 더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까진 몸뚱이가 뭐 대단한 존재인가요? 단 하룻밤에 모든 것을 이 사내에게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받고 온 반짝이는 새 지폐를 쥐도 새도 모르게 그의 바지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는 우리는 온우이처럼 다정하게 헤어졌습니다. 하룻밤이 이처럼 화려하고 짜릿하면서도 슬프고 괴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닐 적에 너무 순진하여 반 아이들이 건드리지도 않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가게를 처분하고 여러 곳에 많은 비뚜미들을 독버섯처럼 곳곳에 남겨둔 채 이 먼 나라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 사나이도 황량한 들판에 내던지고 난 뒤였지요. 오빠, 제가 잘못했다면 제 얼굴에 침을 뱉어주세요. 더러운 년이라고 무서운 년이라면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는 그런 년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하려고 머릿속에 있는 어휘들을 찾아보았지만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하고 빛이 바래져가는 하늘 아래에서 연한 녹색으로 굳어있는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때문에 나무라기보다는 금속으로 깎은 거대한 조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게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던 그 사나이를 거친 들판에 내던지듯이 따돌려 놓고 혼자 이 낯선 고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빙충이들하고는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사귀었는지 궁금하시죠? 이국당의 사내를 소개해주는 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오빠는 모르실 겁니다. 그곳에서 골라잡은 겁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털어놓았더니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란 다 이렇다는 것을 저는 예전엔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발한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그곳을 떠나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그녀와 헤어져 곧바로 공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지품은 브리프케이스에 넣어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그녀의 아들을 위해 고국에서 준비해간 넥타이와 딸이 좋아할 원피스를 전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처가 옛 우정을 잊지 않아 손수 고르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살다 떠난 아이지요. 말이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답니다. 어렵게 살다 보면 그렇게 탈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잘못 대해준 일들이 눈앞에 떠올라 지금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답니다. 그보다 저의 가슴 폭이 너른 여인이라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그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민우는 받았습니다. 항공엽서에 깨알같이 장글씨로 꼬박꼬박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간수려 여기에 옮기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민우의 자의로 전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국의 오빠, 지난번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펜을 들고 글을 쓰려고 하니 제가 태어나 살았던 고국의 모습들이 제 눈앞에 어려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바구니에 복숭아를 담아 머리에 이고 그 복잡하던 기차를 타고 도시에 나가 팔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도저히 펜이 잡히질 않는군요. 저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답니다. 언제부터인지 심장이 나빠져 숨을 헐떡이며 걷기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때 오빠가 찾아오셨을 때도 저는 숨이 가팠던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지만 오늘은 응급실에서 누워있다가 왔답니다. 주사를 맞은 자국이 손등에 퍼렇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오빠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듯이 저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곤 했답니다. 피가 다른 종족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서 그런지 남편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불편해하는 저를 보면 아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라는 따뜻한 말을 하고는 있답니다. 저는 저를 미워했던 어릴 적의 친구들이 너무나 선명히 눈앞에 떠오르고 당시에 받았던 순환의 이야기들도 한 장면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이 난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다가 중단하고 밖에 나가 소파에 엎드려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다시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날들이 너무 많답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면 단잠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바늘로 찌르는 게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제 아들, 딸은 이제 다 자라 제가 없어도 앞길을 헤쳐나가겠지요? 남편도 저 아니면 여자가 없겠어요? 제 자신이 너무 서글퍼 울음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저는 지금 45, 지금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지요. 이 아픔과 고독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까? 오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웃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많이 미워하셨지요? 제가 저지른 과오 때문에 저는 천벌을 받아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봅니다. 외롭고 슬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빠, 더 이상 글을 쓸 기운이 없네요. 그 뒤에는 편지를 쓴 날짜와 이름,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에게라는 글이 힘도 없고 서투르게 쓰여 있습니다. 줄이 쳐져 있지 않은 옅은 남빛의 얇은 항공엽서 편지지에는 눈물 같은 것이 말라붙었는지 조금 구겨지고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곡이 바흐의 순환곡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곡이 기도장을 의미하는 오라토리오였고요. 디스크의 라인을 바꾸며 아내가 속삭입니다. 잘 모르지만 어둡고 슬픈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자 나이 50이면 제2의 청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마흔을 조금 넘기고 인생의 극한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우울한 느낌의 석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고향 사람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네요. 모두들 저를 미워하고 저주하겠지만 오빠만은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리라 믿으며 마지막 편지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그 고장에는 옅은 분홍 빛깔의 복숭아꽃이 마을 앞 과수원에 흐드러지게 피었겠네요. 지금이라도 그곳에 가 예전의 마을 언덕을 둘러보고 제가 살던 그 좁은 집의 마당에 가 무당처럼 춤추며 노래 부르고 싶군요. 과수원에 가 아름답게 핀 꽃들 사이를 거닐고 싶은 마음이 꿀 같답니다. 나비와 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날고 있을까요? 고국의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싶지만 고국은 너무 멀기만 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슬픈 저의 육신을 위하여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는 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오빠의 기도를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참 제가 고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오빠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녀와 미우기의 돈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 오빠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보내드리는 돈을 현찰로 바꾸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 편지가 도착하는 날은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길지 않고 비즈니스만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회상했을까. 그는 눈앞에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순녀는 부부간 사이가 나빠 남편과 떨어져 시골을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몇 년 전인 것 같고 미우기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와 간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 가을에 들었습니다. 이들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조금 아득합니다. 그는 이 편지를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높은 봄하늘에 시선을 보냅니다. 그가 살던 고장의 들판에 핀 보랏빛의 자운형이 융단처럼 끝없이 펼쳐져 눈앞에 어른거렸고 저 머나먼 언덕 위에는 복숭아꽃이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하늘의 구름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우리 저 하늘에서 늙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요. 아주 오랜 옛날 고향 마을의 나무 위에서 하늘로 오르며 기니미가 속삭이던 이야기가 그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